안녕하세요. 필승, 듣는 인문학 정병태 교수입니다. 암호화폐가 만든 거대한 부의 물결에 올라타세요. 오늘은 가장 핫한 비트코인을 주제로 유용한 가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술 혁신은 숨가쁘게 진화하고 인구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 중이며 여성의 사회적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성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이 기술은 다양한 산업과 일상생활에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오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조지프 슘페터는 경제 발전을 이끄는 창조적 파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엘빈 토플러는 이에 더해 구시대의 기술과 산업은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혁신을 바탕으로 한 산업적 돌연변이 뿐이다. 새로운 부의 흐름, 디지털 금융의 혁명.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부의 경영에 있다고 말했다. 현 시대의 이를 현실화하려면 디지털 금융의 흐름을 꿰뚫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이러한 금융 혁신의 선두주자로 기술과 자산 관리의 융합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PEP 플랫폼에 의해 서서히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의 사용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암호화폐의 등장은 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는 중앙은행이나 금융 전문가의 개입 없이도 빠르고 간편하며 개인의 자산 전략을 보다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암호화폐 마이너스 비트코인. 글로벌 디지털 화폐의 선두주자. 암호화폐는 단순한 금융 기술이 아닌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지닌 혁신이다. 특히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새로운 금융 체제를 주도하고 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의 디지털 위안화 결제 사례는 이러한 노력을 잘 보여준다. 이는 디지털 화폐의 상용화가 현실로 다가왔음을 시사하며 전 세계 국가들도 이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페이팔이 미국 내 고객에게 암호화폐의 구매, 보유, 판매를 허용한 것은 이런 흐름을 잘 보여주는 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자 대상을 넘어 전통적인 화폐의 자리를 차지할 것임을 시사한다. 암호화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존의 현금과 카드의 사용을 대체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암호화폐는 보안성과 속도 면에서 뛰어나며 낮은 수수료로 인해 더욱 대중화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금융 질서의 필연적 과정이며 암호화폐는 결국 금융거래의 주류로 편입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전통적인 화폐 사용은 점차 줄어들며 디지털 경제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동시에 증진시키며 새로운 부의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암호화폐 투자 실전 가이드.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려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또한 암호화폐의 보안을 위해 개인 키 관리와 안전한 지갑 사용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규제 변화와 관련된 최신 뉴스에 주의를 기울여야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다.